안녕하세요, 페리입니다. 페리 성장 챌린지, 생따 습관 챌린지, 드디어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, 30가지 책을 가지고 챌린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, 2 정도 텀을 좀 뒀고요, 다른 분들과 다르게. 오늘 첫 번째 그 주제는 비난이나 비판, 그리고 불평을 하지 말라 라는 주제입니다. 한 꼭지를 읽고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 봅니다. 하나,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두 번째, 남을 비난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다른 분들의 그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요, 그분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칭찬해 봅니다.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본문에서는 인용을 했습니다.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과 또 여러 다른 상황에 노출되게 되죠. 항상 즐거운 상황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, 또 그 상황 속에 아주 나쁜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그 시기를 보내야 할 경우가 때론 생기곤 합니다. 그때일수록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다 좀 우호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은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는, 최근에 한 2, 3년 전에 있던 국내 현장에 있을 때는 솔직히 좀 실패한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고, 근데 그 위에는 다행히 좀 인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장인이라면 그 회사의 어떤 경영적인 문제나 혹은 어떤 육아에 있어서의 그 부부간의 갈등, 혹은 또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기애가 강해지고, 또한 부모의 뜻대로 혹은 아이들의 뜻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또 가족 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.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발짝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리하면, 보다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. 제 1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꼭지, 비난이나 비판, 불평하지 말라. 비난과 비판을 한다는 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고, 단점보다는 그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는 습관,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인간관계를 보다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? 감사합니다.